여러분, 안녕하세요. 좀 피곤해 보이나? 조금 피곤해 보이는 건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보고 싶어서 또 찾아오겠다고 했는데, 찾아왔습니다. 여기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많지? 방금 이제 컨텐츠 하나 찍고 마침 딱 여기 조명도 있고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놀려고 찾아왔습니다. 또 이게 또 시간 보내야죠. 점심, 네, 집에서 밥 먹고. 점심 뭐 먹었더라? 점심,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랑 고기랑 소세지랑 반찬이랑 해서 먹고 왔어요. 또, 이제 주말이 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볼수 있을 때또 찾아와야죠. 셀카도 다 찍어놨고. I missed you so much. Missed you too. 저 너무 막 다크서클 심해 보이진 않죠? 오늘 조금, 그쵸. 오늘 좀 쌀쌀하죠. 인스타 그리고 사진 하나 올렸어요. I'm really fine. 뭐 하고 있었어요, 여러분? 오늘? 뭐 하고 있었는지 다 알려주세요. 뭐 하고 계셨나요? 아, 수업 중이에요? 과제하고 있었고, 토익 공부 중이고, 인성 공부. 아프지 마시고 회사에요. 강의 듣고 있어. 운동하러 헬스장 왔어요. 해외 팬분들도 굉장히 또 많이 들어와 주시네요. 강의 켜놓고 인성 오빠 브이앱 보는 중. 내일 오디션 봐요. 택배 언박싱 중. 도서관인데 제 방송 보는 중. 회의하고 있는데 몰래 켰어. 밥 조금 있다가 영빈이랑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. 저녁 때한 6시쯤. 그리고 제가 잠시만요. 갑자기 기침이 나와서. 제가 이제 또 브이로그도 열심히 찍고 있는데 아마 하루하루 그냥 제 일상 이것저것 열심히 좀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막 많이 엄청 찍지는 못했는데 아직 브이로그도 찍고 그냥 평범하게 제 하루 보내는 모습 그런 거를 좀 많이 찍어 놓으려고 브이로그도 찍고 있습니다, 요즘. 영빈이랑 고기 먹기로 했어요.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, 원래 계획은 이제 막 제 그냥 일상 모습 있잖아요. 그냥 밥 먹고, 뭐 게임하고, 뭐, 그냥 막, 집에서 쉬고, 막 안마의자에 누워있고, 막 그런 거, 그냥
편하게 이것저것 재밌는 거 많이 좀 찍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은 많이는 못 찍었고, 오늘도 브이로그 좀 찍어야죠. 일상을 또, 뭐 사실, 어쨌거나 이제,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, 일주일이 안 남았구나. 이제 4일 남았어요. 4일 남았기 때문에, 뭐 이런 얘기 그냥 편하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그냥 공유하고 싶어서 4일 남았는데, 그냥 제가 이제, 여러 가지 이제, 4일 남았, 일주일 남았을 때막 이것저것 준비하는 모습, 그런 거 뭐, 그냥 일상생활? 그런 거 편하게 말씀드리려고. 아, 근데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. 괜찮아요. 이제 제가 진짜 이것저것 최대한 많이 많이 찍어놓고 또, 여러분들 또,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놨으니까. 많이 많이 봐주시면서 제 생각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웃긴 게, 그, 주변에, 아, 그냥 뭐, 이런,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, 주변에 이제, 주변에 형들한테, 이제, 형들, 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. 저 진짜 뭐 해야 돼요? 이렇게 톡을 보냈는데, 형들이 잠을 자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잠을 자지 말고, 잠자는 시간도 아껴서 뭐라도 하라고. 잠을 잘 시간이 어디 있니? 너가 이러면서, 잠을 자지 말고, 최대한 밥을 먹든 뭐라도 하라고, 그 잠을 자지 말라고. 굉장히 또 현실적인 좋은 조언이 아니었나라고 그래서 뭐 가족들하고도 만나서 또 시간도 보내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열심히 뭐 찍을 것도 찍고 제 시간 보내면서 잘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.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있고요. 사람들 만나서 시간도 보내고. 친구들도 만났고, 그쵸? 아, 안경 보여줘야 되는데 안경 못 보여줬구나, 맞다. 편지도 써주시고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세요. 제가 나중에 모아놨다가 많이 한번 쫙 읽을게요. 업무 시간이지만 집어치우자. 이게 지금 중요하다. 기현이는 톡은 계속 자주 했는데 기현이도 지금 활동 이제 또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이제 기현이도 바빠서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. 근데 기현이 노래 너무 좋고 또 여러분 또 노래 좋으니까 생각나시면 또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. 팬들이 어떤 컨텐츠 제일 좋아할 것 같냐고 하셨는데 제가 진짜 다양하게 많이 찍긴 했거든요. 근데 이제 막다 스포일러를 해드릴 순 없지만 뭐 예전에 제가 보냈던 셀카나 제가 보냈던 착장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이때 이런 걸 찍었구나라고 또 생각해 주실 것 같고 진짜 다양하게 찍어서 뭐 엄청 진짜 엄청나게 많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야별로 되게 다양하게 찍어서
또 보시는 재미가 또 있지 않을까.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도 많이 찍었고, 되게 막 멤버들하고 찍은 것도 있고, 그냥 막 진짜 그냥 편하게 찍은 것도 있고, 그래서 재밌게 봐주시면 또 좋지 않을까. 브이로그도 있고, 커버곡도 있으니까. 커버곡 녹음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래 녹음이니까 커버곡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, 이제 제가 진짜 좀 진짜 잘 녹음하고 싶어서 녹음도 수정도 여러 번 하고 진짜 열심히 녹음을 했는데 좀 결과물을 저는 이제 먼저 들어봤으니까 봤을 때 노래 굉장히 녹음도 잘 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커버곡도 많이 좋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커버곡은 4곡 정도 찍었고요. 아마 딱 시기별로 딱 적절할 때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아, 근데 뭐 여러분 또 막 댓글에 막 사실 막 이렇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냥 뭐 재밌게 얘기해, 그냥 오늘은 그냥 재밌게 얘기하죠. 뭐 얘기하면서 그냥 뭐 이제 얘기 잘 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면 되죠.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. 너무 슬퍼하면 저도 슬픕니다. 건강 조심하시고, 맞아요. 어제 레드북 중계했는데 뭐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? 레드북 중계 보신 분? 저는 지난번 거를 보긴 했는데 이번에는 못 봤는데, 레드북 중계 보신 분? 보셨어요? 나 인성아 보고 싶었어. 저도요. 당연히 봤지. Lots of love and support. I'll miss your post on Universe so much. 봤어. 레드북 못 봤슈. 레드북 사실 진짜 정말 나중에 또 이제 찾아온다면, 기회가 된다면 너무도 다시 하고 싶은,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뮤지컬이었어요. 저도 진짜 많이 배웠고, 나중에 또 제가 더 이제 실력을 쌓고 경험이 쌓여서 그걸 다시 했을 때 더 다른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. 회전문 돌려야 하는 뮤지컬이야. 진짜 이제 나중에 더 시간이 흘러서 공연도 사실 원래 제가 더 많이 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. 되게 좋은 공연들 많이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 공연 많이 보시면은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
굉장히 또 나중에 또 열심히 해서 도전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, 그래서 공연이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나중에 더 실력을 쌓아서 더 좋은 공연들 많이 많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도 많이 와서 봐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포켓몬빵 아직 못 먹어봤어요. 오늘은 댓글을 최대한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. 포켓몬빵 보내면은 받을 수 있냐고요? 받을 수 있지 않을까? 내일은 이제 마지막 거의 컨텐츠 촬영을 하나 하고, 단체로 하는 게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 하고, 애들하고 밥 먹을 것 같습니다. 카메라를 가까이 해주세요. 뺨을 깨물고 싶어. 예? 그리고 이제 두 명의 우주도 이제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, 사실, 꽤 오랜 시간이 또 흘렀죠. 그걸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, 열심히 준비했던, 거였는데, 이제 또 나왔으니까 두 명의 우주도 많이 봐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. 내일 뭐 먹지? 고기?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스컬? 머리가 여기 좀 삐져나왔죠. 아까 땀을 좀 흘려가지고. 최근에 관심감 생겨서 찾아보다가 V앱까지 좀더 일찍 알았으면 괜찮습니다. 아직 늦지 않았어요. 컨텐츠도 많고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처음 V앱 들어왔는데 이분 13살이세요?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. 취미나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? 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거랑 못 긁는 거? 못 긁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? Always take care, okay. 누나 불러주세요. 누나. 피노키오. 구렛나룻 만지는 거 맞아. 이렇게 하는 거랑. 웃긴 댓글 하나 봤는데. 이거 읽어도 되나? 웃긴 댓글 하나 봤는데,
군대에 있는 동안 머리를 푹 쉬게 해주세요. 그쵸, 이제 머릿결이 또 좋아져야 또 탈색을 또 다시 할수 있으니까. 아이스 초코 요즘은 안 먹은 지좀 됐어요. 요즘 다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먹고 있긴 한데. 머릿결 관리해야죠. 또 열심히 해야 또 나중에 또 예쁜 머리로 여러분들 또 만날 수 있으니까. 인성이를 사랑하는 이유 맞아요. SNS에 올려주신 거저다 봤어요. 웬만해서는 거의 다본것 같고, 진짜 많이 많이 올려주셔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유들이었습니다. 거의 다 봤어요, 올려주신 거. 민성아, 40살에도 핑크머리 해줘. 아, 예. 무조건 가능하죠. 탈색에는 그게 어떤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탈색은 제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저는 탈색 머리가 어울린다면은 그때 무조건 할 거예요. 민성아, 네 쌍꺼풀에 내가 끼게 해줘, 제발. 여기 잘 보이시나요? 오, 너무 가까운데? 저녁은 고기 먹을 거예요. 뒷방 한번 갈까? 저도 사랑합니다. 입술색 예쁘다고요? 립밤 딸기색이요. 인스타 라이브도 원래 대면 하려고 했는데 못했네요, 인스타 라이브를. 태양이가 인스타 댓글 달았다고요? 이따 봐야겠다.
너 이렇게 정적 있는 거 오랜만인데? 아, 가서 인스타 라이브 가능해요? 된다면은 꼭 하겠습니다. 만약에 안 된다면 뭐, 안 된다면은 못하지만, 된다면은 꼭 하겠습니다. 인스타 라이브가 가능해요? 진짜로? 뭐 어쨌든 뭐 라이브로 만약에 소통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꼭 하겠습니다. 이제 막또 이런 거가 이제 잘 이렇게 또 판단해서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. 나는 당신을 과도한 아름다움으로 체포할 것입니다. 사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얼굴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. 아, V앱 되면은 꼭 한번 더 할게요. 주말에 되거나 하면은 꼭한번더 할게요. 댓글 봤어요. 판타지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. 일단은 이것저것 제가 준비해 놓은 거 보면서 많이 또 재밌게 행복했으면 좋겠고,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가기 때문에. 너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리면은 금방 또 이렇게 우리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라고 말하고 싶네요. 군대 가는 것도 뻥이지, 이 뻥쟁아. 라고. 아, 맞아. 팬카페에도 많이 막글 남겨주시고 해주시면은, 품에도 이제 실시간으로 많이 보긴 하는데, 아무래도 품에는 이제 실시간이라 좀 빨라서 제가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,
팬카페에도 많이 많이 글 남겨주시면 제가 꼭 볼게요. 지금 올려도 되고. 5분만 더 있다가 가야겠다. 아이시대로, 저도 아이시대로. 많이 많이 남길게. 아니요, 이게 마지막은 아닐 텐데, 또 되면은 브이앱을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장군님한테 잘 보여서 휴가 많이 받아와 라고 노력해 볼게요. 인터넷 편지? 인터넷 편지도 많이 많이 써주세요. 치카왕도 있어요? 교수님은 음소거, 인성 목소리 최대 볼륨. 그래요. 뭐 사실 뭐 오늘은 어떠한 그런 막 어떤 많은 얘기를 나름 또 하긴 했는데,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또 얼굴 보여주고 그냥 여러분들이 보여주는, 적어주는 댓글 최대한 많이 눈에 담으려고 찾아왔고요. 오늘 셀카도 예쁘게 또 찍어놨으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, 이제 뭐 컨텐츠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, 사실 뭐 되게 막 걱정해주시는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,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제 서로에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저도 제할일잘 마무리하고, 또 이제 V앱은 제가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, 된다면 꼭한번더 찾아오도록 할 거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또 건강 또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 조심도 잘 하시고, 예쁘게 많은 것들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남겨놓고 마무리 잘 하고 할 테니까 오늘 하루도 이제 잘 보내시고, 저도 이제 또좀 쉬다가
뒤에 뭐 하나 또 찍고 이제 밥 먹고 또 저도 시간 보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. 그리고 사실 여기서 한 이유가 아까 여기서 뭘 찍었는데 조명이 그대로 세팅돼 있어서 조명 있는 데서 하면은 또 밝고 더 예쁠 것 같아서 찾아왔고요. 아무튼 오늘 잠깐 찾아왔는데 뭐 평소에 저랑 다르게 약간 좀 길게 막 말을 많이 한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 또 조만간 찾아올 거니까 약속하고 저도 너무 사랑하고요. 네, 너무 사랑하고 빨리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러면은 가볼게요.